스피드 종목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TNL을 시작으로 사이맥스와 삼일제약, 풍산, 우진엔텍 이렇게 5가지 더 주셨고요. 박수범 이사의 픽은 한화오션, 두산로보틱스, 삼성전자, SKC, 파라다이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 보셨죠? 궁금한 종목들이 분명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종목들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혹은 내가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TNL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창상피복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업보고서가 나온 걸 봤을 때도 이 수주잔고가 계속 지금 거의 네. 이제 세 자릿수까지도 좀 올라가는 분기보도 봤을 때도 이 세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또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월별로 봤을 때도 1월 달에 28억, 2월 달에 33억, 지금 3월 달에 지금 통관 실적만 봤을 때도 140억이 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지금 가져가는 추세지만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른 상태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1분기 때 지금 그 약간의 이 보수적으로 지금 실적을 추정을 하면서 낮게 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제외하면은 1분기 실적도 크게 좀 기대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1분기부터 그 전에 축적됐던 리스타킹 어떤 수요가 지금 본격적으로 발휘된다고 하면은 제가 본다고 하면은 1분기보다도 올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6만 원 중반대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TNL에 대한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주셨어요. 가은님께서 TNL 매수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유튜브에 주셨는데 지금 가격에 충분히 괜찮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증권사의 목표 주가랑 충분히 지금 30% 이상의 좀 괴리로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 51,800원 정도인데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 가은님 잘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한화오션이고요. 한화오션. 네, 한화오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자, 조선 쪽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암모니아 선박이 되었든, 아니면 LNG선 선박이 되었든,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에 따른, 지금 우리가 한국 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좋긴 하지만, 네. 한화오션을 좀 더 우리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뒤쳐져 있던 회사가 실적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주가가 그들보다 더 많은 퀸텀 점프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화오션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 뭐 그 부분 때문인지 지금 이제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고 투신 쪽도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만 원을 좀 돌파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가 2만 5천 원 부근이었어요. 2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일주일 만에 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동사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뭐 이것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상당 수준 물량이 좀 형성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방사청에서도 지금 현재 7조 8천억 정도의 해군의 초계함이라든가 지금 현재 잠수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발주가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화오션 조선주 중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사이맥스. 말씀을 드리는데 사이맥스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원익 IPS 또 뭐 SMS 여러 기업들한테 공정별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도 어떤 안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이 어떤 후공정 쪽에서 HBM을 비롯한 후공정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부분 일감이 들어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실적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주가가 지금 2월 중순부터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 HBM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전망치나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수주가 많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주가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전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우선 전공정 본업에 대한 회복 부분을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이맥스의 이 이송 장비, 웨이퍼 이송 장비는 전공정, 후공정에 다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정에 대한 본업에 대한 가치 상승, 후공정 플러스 알파로 했을 때는 이 사이맥스의 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40%를 납품하는 SMS가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관심이 높았을 때 또 매수 관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맥스의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일곱 번째는 어떤 종목이죠?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 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는 뭐 조금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GTC2024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반도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옆으로 잠깐 젠스망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네. 로봇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라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젠스망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 산업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압도적인 협동 로봇이라든가 산업용 로봇 쪽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네. 해외 쪽 수출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이제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도 그에 따른 제품을 지금 현재 공개 뭐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지만 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샘플링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에서 계속해서 서비스 로봇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현재 로봇 산업에서 1위 굳히기를 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네. 딱 맞게 해주신 거죠. 두산 로보틱스까지. 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딱 맞았네요. 네, 딱 맞게 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로봇주까지 하나.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졌죠.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오랜만에 그 제약주를 좋아요. 보았는데 네. 좀 3일 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3일 제약하면 이제 안구 건조증에 대한 이 안과 그러니까 이제 눈에 관련된 약품으로서 이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안과 사업부에 대한 기존의 어떤 실적 성장세는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2018년에 189억에 불과했던 안과 사업부 매출액이 작년에는 500억까지 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신규 제품 실적에 굉장히 좀 이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아멜리브와 또 이제 레바케, 이게 치료 전환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제품에 의한 매출 창출이 매끄럽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일 제약에 대한 이 기존의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더욱더 높게 평가될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염 치료제죠. 이 로우시비 빈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뭐 파이프라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국내 독점 보유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3일 제약의 실적은
생각보다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삼상이나 여러 가지 선거했던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일 제약의 주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원년이라는 점에서 매수 관점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 반도체에도 하나 주셨고 제약주에서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3일 제약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여덟 번째 종목을 들어볼 텐데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왔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8만 전자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8만 전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충분히 10만 원 이상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0만 전자 또 나왔습니다. 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8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젠슨 왕도 이번에 얘기할 때 삼성전자의 이제 HBM을 검증하고 있다, 큐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을 알고 보니 그 전에 이제 두 번이나 소위 얘기해서 팽을 당했어요. 그쵸.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젠슨 왕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HBM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에 그 GTC 2024에서도 부스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전 세계 새로운 제품을 좀 내놨죠. 네. 32기가의 HBM3 12단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HBM3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마이크론이라든가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 현재 좀 떨어지지만 그 다음 단계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점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HBM 시장이 커질 것을 알고 작년 하반기 초부터 계속해서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땡인데 좀만 더 네. 설명해 주시죠. 삼성전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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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실제 작년부터 이미 물량을 완벽하게 확보해 나가는 분위기였고요. 올해도 네.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만 전자 반드시 오니까 꼭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8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10만 전자까지 갈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잘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풍산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풍산. 물론 풍산 이 탄약이나 이쪽에서의 네. 방산 사업 부분 쪽이 많이 부각을 받고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신동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산의 실적에 방산이 아니라 이 신동 쪽 부분이 상당 부분 더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방산 쪽에서 모멘텀만 더 네. 더해진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도 뭐 잘 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그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네.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판약이나 이런 뭐 소구경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쇼티지 상황이 제가 봤을 때도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풍산 같은 경우에 이 캐파를 늘리는 부분이 뭐 이런 이 탄약 시장, 광산 쪽에서의 시장을 겨냥한 것보다도 지금 당장 쇼티지 상황에서 물량을 맞추느라 즉 캐파를 늘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국은 이 실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방산 수출 사업 지금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전과 마찬가지로 이 반상 쪽에서의 모멘텀을 그대로 풍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풍산, 뭐 방산, 구리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이 아홉 번째 SKC 주셨는데 오르락 네네. 내리락님이 유튜브에서 SKC 어느 정도에서 매수할까요? 매수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매수하세요. 네. 지금 현재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동사가 본격적인 유리기판 때문에 가져 나왔는데 네네. 유리기판 시장이 지금 이제 도래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멀티플을 받고 상승할 수 있다. 저는 크게 보면 지금 20만 원까지도 보고 있고요. 중간 정도 보게 된다면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SKC의 자회사인 SK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에서 유리기판을 이번 2분기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샘플링 작업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데 인텔도 작년에 얘기했었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200억 달러라는 미국 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 달에 우리가 유리기판을 생산해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그렇게 했지만 생산 시기는 2030년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미 SK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리기판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FPCB가 되었던 PCB 기판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 섬유에다가 에폭시를 부어서 만든 이제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이 매끄럽지 않고 여러 가지 전력 소모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SKC까지 자세하게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 매수가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원전 관련주 하나 더 좋아요. 봤는데 우진엔텍을. 우진엔텍. 우진엔텍 이제 개체 제어 설비를 어떻게 보면 정비 쪽에서의 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게 계측 제어 설비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원전 해체 시장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원전에 대한 사이클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지막까지 어떤 그 시장에서의 그 캐파가 커지고 비용도 들어갔을 때 우진엔텍에 대한 수혜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용역이죠. 어떤 정비 사업의 용역 쪽이라고 좀 사업 부분에 볼 수 있겠는데요. 원자력제 56%, 화력제 39%까지 지금 차리를 하고 있어서 원자력과 화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그 어떤 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큰 움직임은 좀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최근에 3월 중순부터 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올해 6월 달에는 이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계획에 대한 부분 최종 승인이 됐죠. 승인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상장한 이후에 상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주가에 대한 변동폭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안정화됐을 때는 이런 모멘텀이 주가에 계속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진엔텍 원전 관련 하나 더 살펴주셨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 마지막 종목은요? 네,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파라다이스. 네. 네, 파라다이스를 가져왔는데 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BOJ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네, 네,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까지 좀 올렸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일본에서는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건 그만큼 일본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일본 시장의 지금 이제 인구의 구조의 변화를 좀 보게 되면 노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동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 또 임금 인상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5% 임금 인상 얘기가 나왔듯이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아웃바운드 시장이 일본으로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략 한 작년에 230만 명 정도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대략 690만 명 정도 됩니다. 3배나 더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뭐 바로 역전은 되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만큼 인바운드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인바운드 시장이 커진다면 여행사가 좋아지겠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카지노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카지노 시장에서 강원랜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GKL을 할 것이냐? 저는 그중에서 아예 영종도에다 파라다이스 시티를 만들어 놓은 지금 파라다이스가 오히려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관점에서 파라다이스 땡. 시티.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다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 주신 종목 가운데 탑픽 종목면만 딱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마지막에 알려 주신 거고 박수범 이사님은 저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아주 강조 힘 있게 강조해 주셨어요. 우진엔텍과
파라다이스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